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덥더라고요. 요즘에 날씨가 그 시원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태풍도 오다가 피해갔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 저희 첫 시간에 배웠지만 카오스 이론 예측하기 힘듭니다. 태풍이 어디로 갈지. 자, 저희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왔는데요. 이 H 사이는 E 사이가 양자역학의 제일 중요한 공식인데 원래는 이 공식에 대해 설명을 자세하게 해볼까 하고 기획을 했었는데. 제가 와서 쭉 보니까 그건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너무 과도하게 준비를 하는 바람에 그 다 못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 못했던 부분부터 이어서 갈 거고요. 역사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양자역학 이야기를 할 때 그 보통 다른 강연들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는 내용인데 저는 많이 강조했죠. 이거는 전자기학을 하다 나온 거라는 거. 사실 20세기의 모든 중요한 현대 물리학들은 다 전자기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이게 뭐였냐면은 무선통신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전자기파, 맥스웰에 의한 전자기파가 예측되고 헤르츠가 실험을 했고요. 그 여기 다 있는 건 아니라서 너무 뒤지실 필요 없어요, 자료를. 그 전자기파의 발견을 그 이론적인 예측을 헤르츠가 실험을 한 다음에 그게 실험이 되자마자 이게 돈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그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무선통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선통신 초기에는 당연히 모르스 부호를 이용해서 무선통신을 했고요. 제가 그 예를 그 타이타닉 예를 들어드렸죠. 타이타닉에서 쳤던 그 무선통신이 바로 그 헤르츠가 실험했던 이 장비들을 이용한 거고요. 이 업적으로 이걸로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 당시 마르코니라는 사람이에요. 마르코니가 이걸로 대서양 횡단하는 그 실험을 해 보이죠. 그래서 그 실험이 있을 때 즈음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돼요. 사실 굉장히 공학적인 내용인데 지금 생각해봐도 아시겠지만 그 무선 통신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기술적 발전이잖아요. 노벨상을 줄만한 발전이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빛은 전자기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빛은 파동이에요. 파동. 지금 제 이 목소리도 파동이거든요. 소리도 파동이고요.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이 이론적으로 예측이 되고 그걸 실험으로 밝히고 그거를 이용해서 20세기의 새로운 무선통신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엄청난 그 혁명을 겪어야 되는데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물리학에서. 두 번째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것도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번개. 처음 시작은 번개 치는 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번개 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을지 사람들한테. 번개는 제우스 신, 그 서양 문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제우스 신 또는 신이 할 수 있는 인간을 벌할 때 할 수 있는 무기인데 인간이 만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진공을 뽑고 그 안에서 번개를 쳐봤더니 번개가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게 보였죠. 이게 뭘까? 자, 이거 뭘까? 이제 이것이 그 19세기 말에 물리학자들이 부딪혔던 어려운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전자기학에서 온 겁니다. 다 전자기학에서 온 거예요. 자, 이제 양자역학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1902년인데요. 제가 특별한 얘기 안 하면 다 노벨상 수상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노벨상 수상자인데 이 실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실험들을 하는지 아셔야 돼서 해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던 거예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그냥 배워요. 별 이유 없이 배우는데 한번 생각을 저는 이거 배울 때 많이 고민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실험을 했을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시죠, 이거. 진공관에다가 양쪽 여기 금속판 놓고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 주는 실험들을 아까 했잖아요. 여기 고전압을 걸어 주면 여기 뭔가 빛이 보였죠. 자, 그러면 그 거꾸로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쬐면 뭐가 튀어나올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온갖 장난을 칩니다. 여기서 노벨상이 수없이 나와요. 자, 일단 이건 뭐냐면은
전압을 걸어서 뭔가 튀어나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빛을 때렸더니 뭐가 될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빛을 때리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즉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광전 효과라 그래요. 빛이 전기를 만들어낸 거죠. 여기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뭘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르나르트라는 사람은 당시 알고 있던 전자기파,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을 사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빛이라는 게 전자기파니까 전자기파는 전기장이죠. 아마 그 전기 자기 배울 때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고재현 교수님한테 배우지 않았을까요? 여기 이제 전기장을 걸면 전자가 가속이 돼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설명이 안 돼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의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는데 사실 아인슈타인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단순히 그 많은 분들한테는 상대성 이론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물리학자들한테는 20세기 현대 물리학에서 이 사람을 빼고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시작을 다 이분이 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기적의 해 1905년 기적의 해에 논문을 여러 개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오죠. 이건 지금 독일어로 된 거고요. 우리 영어로 쓴 건데. 그러니까 좀 전 여기선 사실 그 결과적으로 이 광전 효과에서 보여준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논문을 직접 읽어 보면 이 논문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것에 대한 거냐면은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예요.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빛이 혹시 입자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아인슈타인 말에 따르면 그런 고민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막스 플랑크 기억나세요? 가족들이 다 그 끔찍하게 죽었다는 막스 플랑크의 논문을 보면 흑체 복사를 설명할 때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빛이 입자라는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 논문을 보고서 거기서 아마 뭔가 그 얻은 게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흑체 복사 문제를 계속 푸는데 빛이 입자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용감했던 거죠. 사실 플랑크의 논문을 꼼꼼히 읽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입자를 말한다는 걸 알고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셨듯이 지금 전자기파의 시대가 열리는 이 엄청난 순간에 다시 빛이 입자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끔찍한 얘기겠죠. 함부로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은 대부분 흑체 복사에서 빛이 입자일 때 가져야 되는 열역학적 특성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엔트로피라는 양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엔트로피가 입자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건 순전히 이론이니까 역시 본인도 찝찝했겠죠. 빛이 진짜 입자인지 증거가 있냐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현재 이해가 되고 있지 않은 이 실험을 빛이 입자라면 설명해 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논문에서 한 페이지 나와요. 광전 효과 얘기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한 6, 7페이지 나오고요. 근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거를 너무 강조하죠. 그 아인슈타인이 이거 설명한 걸 설명하려고 마치 개발한 이론처럼 나오지만 그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아인슈타인은 그 모든 사람들이 전자기파에 환호하고 있을 때 뉴턴의 오래된 이론을 다시 꺼내는 겁니다. 빛이 입자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예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썼던 그 논문들은 다 천재적인 발상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논문들이었어요. 아마 기성 물리학자는 함부로 못 썼을 겁니다.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는 등 뭐 빛이 입자라는 등 이런 거를 논문으로 쓴다는 것 자체는 잘못하면 자기 커리어를 다 무덤에 묻어버릴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다 맞는 이야기였고요. 결국 아인슈타인한테 노벨상을 준 거는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이거예요. 빛이 입자라는 거를 말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설명 방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존재하는 전자기파 이론에 따르면 전자기파는 전기장의 진동이잖아요. 전기장이 진동을 하면 전기장은 힘, 전기장이 힘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전하를 가속시키고 FMA 기억나시죠? 가속을 시켜서 밖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기장의 세기가 세지면 더 많이 전자가 더 잘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실험에서는 전기장의 세기와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고요. 오히려 이 전자기파의 파장 또는 진동수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당시 전자기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이 과정은 전기장에 의한 이 전자의 가속이 아니라 당구공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이제 광자라는 이름이 붙죠. 여기 빛의 입자. 광자가 가서 전자를 때려가지고 튕겨내는 거고,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크면 더 큰 에너지로 전자를 튕겨낼 수 있겠죠.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바로 플랑크가 얘기한 공식대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라는 것을 여기서 주장을 하는데 다 사람들이 믿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빛이 입자라는 걸 주장을 했지만 이 논문은 철저하게 잊혀집니다. 철저하게. 사실 상대성 이론 논문을 보고 플랑크가 아주 크게 감동을 받고 그 아인슈타인을 만나요. 직접 만나기도 하고 나중에 결국 베를린 대학으로 데리고 오자. 하지만 이거는 믿지 않아요. 이거는. 심지어 이제 뒤에 이제 양자역학의 아버지 보호가 나올 텐데 보호도 이거 헛소리라 그럽니다. 빛이 입자라는 건 헛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빛이 입자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이 광전역과 이 논문으로 그 모든 과학자들의 그 박수를 받으면서 등장한 게 아니고요. 한참 뒤에 인정받습니다. 빛이 입자라면 도대체 이미 빛이 전자기파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그 영의 실험 이후에 전자기파,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무엇의 파동인지도 답이 나왔고요. 그걸 이용해서 전파, 전파의 시대가 열렸는데 다시 입자라고요? 그럼 입자인 빛이 어떻게 파동같이 행동하죠? 이해할 수가 없죠. 입자는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순리 실험을 하면, 영의 실험을 하면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줄무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죠,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그 빛이 입자라는 이 주장은 너무나 과격한 주장이어서 당대에는 잊혀지고요.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몇 번 더 보여드릴 솔베이 학회라는 건데, 솔베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그 벨기에의 사업가였죠. 뭐 번 돈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걸로 과학자들을 모아서 너희 마음대로 회의해봐라 하는 돈을 썼어요.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회의가 몇 번 이제 3년에 한 번인가씩 열리는데요. 이때 이게 1900 까먹었다. 11년인가 12년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이 젊은 아인슈타인이 여기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 받아가지고 가서 본인은 그 광전효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러죠.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말도 안 되니까 너 와서 상대성 이론도 하지 말고, 그래서 와서 그 비열, 여러분은 비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비열을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비열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그 고체 물리죠. 비열에 대한 이론을 설명할, 그러니까 흑체 복사 문제와 비슷해요. 흑체 복사 문제가. 그래서 막스 플랑크 방식을 이용해서 고체의 비열을 설명하는 양자 이론, 요 이야기가 보통 교과서에 나옵니다. 저희 물리학과에서는 고체 물리 배울 때 앞에 나와요. 아인슈타인의 비열 이론. 그걸 여기서 초청받아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인슈타인이 이 옆에 저 구석에 서 있잖아요. 제가 양자역학이 완성됐을 때 다시 한번 솔베이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아인슈타인은 이 중간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현재 여기에 여성이 한 명이 있는데 여기 큐리 부인이고요. 안타깝지만 그 17년 뒤에 학회가 있을 때 다시 또 큐리 부인 한 사람만 여성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저 광전효과, 즉 빛이 입자라는 저 이론은 1905년 이론인데 1920년대에 가서야 비로소 인정을 받아요. 두 번째 실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실험은 컴프튼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이고요. 컴프튼 실험 장비가 이건데 이 실험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빛을 당구공 같이 설명한 거예요. 빛을 당구공이라고 생각하고 빛으로 전자를 때리면, 여러분 당구공 여기 당구 쳐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당구를 해보시면 그 날아간 공이 맞아서 어떤 각도로 움직이면 맞은 공은 어떤 각도로 움직이고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물리과들은 이거 잘하는 줄 알지만 잘 못해요. 물리과들도 그러니까 이론만 알지 막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구공처럼 움직인다는 것을 보이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플랑크나 광전효과는 기본적으로 그 빛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입자설을 끄집어낸 거예요.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는 거. 이거는 빛이 운동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혀서 충돌하고 각도가 틀어지고 이런 거는
운동량이라는 양, 속도라는 양으로 제어되는 건데 빛이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물리학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제는 빛의 입자설을 믿기 시작해요. 192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게 23년에 실험이 완성된 거니까 21년, 22년에 실험이 수행됐고요. 이 결과들이 유럽에 이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지금은 미국이 물리학을 선도해 가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이 당시에 미국은 1류 국가였어요. 당시 물리학의 중심지는 영국과 독일입니다. 그래서 1류 국가에서 이루어진 실험이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이 실험 내용들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거 이 실험이 맞다면 그러면 빛이 입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가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마자 양자역학이 탄생할 때까지는 2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무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년, 10 몇 년이죠? 18년? 그렇죠. 18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들이 헤매는데 그 넘어야 될 장벽이 있었던 거죠. 자, 다시 전자기 이야기인데 아까 이 보여드린 이 관에서 고전압을 걸었을 때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 이렇게 푸른색 빛을 내는 초록색 빛을 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뭘까 하는 거죠. 음극선이라는 건데요. 이제 왜 음극이라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입자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의 발견이야말로 이제 또 양자역학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이에요. 둘 다 다 전자기학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J.J. 톰슨인데요. 물론 노벨상 수상자고요. 그래서 이 진공관을 움직이는 여기 지금 그 단자들은 다 떼버렸지만 여기 전압을 걸어줬을 때 실제 전압 걸어주는 데는 여기랑 여기인데요. 전압을 걸어줬을 때 여기를 지나가는 이 무언가 그 무언가가 사실은 전자 입자고요. 그 전자의 질량, 전자의 전열량 이런 것들을 실험에서 알아내게 되죠. 사실 이런 비슷한 장비들은 여러분이 아마 기회가 되시면 유럽에 가시면은 아마 궁전들을 보실 것 같은데 미술관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과학관을 가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어느 작은 도시를 가도 이 과학관들이 다 있어요. 애들 교육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좀 있었는데 프랑크푸르트에도 전자통신과 과학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가면은 이런 장비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은 실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는 이게 아주 초창기 장비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곧 뭘 사람들이 하게 되냐면은 이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어떤 그 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빠르게 움직이면 A자를 쓸 수도 있고 B자를 쓸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텔레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텔레비전. 그래서 이제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가보니까 그 텔레비전의 아주 초창기 버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이라는 게 브라운관이죠, 이때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전자기기, 기구들의 원형이 됐던 겁니다. 지금은 물론 LCD를 쓰지만 오늘 LCD 강의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초창기의 텔레비전은 이걸로 만들었던 거죠. 어쨌든 이게 전자.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 입자가 뭔지 정체를 알았어요. 아, 정체가 전자구나.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녀석의 이제 입자였던 거죠. 전자라는 입자인데 그 녀석의 질량과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니까 당시 알려진 이제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당시 알려진 원자들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보다도 가벼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보다 작은 게 존재한다는 뜻은 이것이 원자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한번 그 엄청난 물리학의 충격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전자가 원자의 일부분이라면 원자가 구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원자는 더 이상 구조를 갖지 않는 물질의 최소 단위여야 되는데 그게 쪼개진 거죠. 원자가 쪼개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자가 밖으로 나온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원자의 구조가 어떤 것일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원자의 구조를 밝힌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래서 뭐 계속 노벨상이라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노벨상이란 말도 이제는 좀. 그래서 참 이렇게 허름한 지금 보면은 참 안타깝기까지 한 이런 구질구질한 장비에서 원자에 대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아주 많긴 한데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어니스트 러더퍼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앞에 이 톰슨과는 달리 이 톰슨은 당시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주류 당시 유럽 세계 최고의 대학에 있었던 최고의 물리학자였죠. 거기에 비하면 이 친구는 이제 뉴질랜드 태생인데
뉴질랜드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범죄자들이 가서 만든 나라잖아요. 이제 귀향 보내서 범죄자들 가운데서도 죄질이 더러운 사람들은 오스트레일리아로 갔고요. 그다음에 죄질이 정치범들 이런 애들이 뉴질랜드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훨씬 더 밝고 건강하고 그래요. 정치범들이라. 어쨌든 그래서 그 거기서 그 이제 그 농장 일을 하던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농부가 됐어야 되는 아 농부죠 역시. 그러니까 양치기 이런 거 하던 분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서 당시 유학을 간다는 건 유럽으로 간다는 얘긴데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점점 유명해지는데 여전히 그 변방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아요. 이 사람의 그 일생을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그 캠브리지에서 공부할 때도 액센트가 저 뉴질랜드 액센트라 맨날 고생했던 얘기 나오고요. 졸업을 한 다음에도 자리를 못 구하죠. 영국에서. 그래서 당시 역시 2류 국가였던 캐나다에서 자리를 구해요. 첫 번째 교수 자리를 맥길 대학에서. 거기서 이제 알파 입자라는 방사능 물질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노벨 화학상을 받죠. 노벨 화학상을 받고서야 비로소 영국으로 돌아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주류 사회로. 그래서 영국의 그 지금의 아 그 맨체스터 대학이죠. 이제 맨체스터 대학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일을 했는데 안타깝지만 이분은 이 노벨상이 아까 얘기한 방사능 발견에 의한 노벨상 하나밖에 없어요. 물리학상은 주지 않아요. 왜 안 좋은지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 실험 장비로 알파 입자라는 입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러더퍼드였고요. 그 존재를 그 녀석의 정체를 밝힌 사람이죠. 그걸 이용해서 알파 입자를 이용해서 바로 물질의 이제 본질을 밝히기 시작하는데 저는 언제나 공부할 때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더퍼드가 왜 이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왜 하고만은 뭐 실험할 게 많은데 왜 알파 입자로 이걸 때리는 실험을 했을까?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알파 입자의 정체를 밝힌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당시에 이 알파 입자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인 거죠. 알파 입자는 물론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고 방사능 물질이라 맞으면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은데 이걸 디텍트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방사능 몸에 지나간다고 알 수 있나요? 한참 지나야 알 수 있죠. 어디가 아프면 이제 지나간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방사능 디텍터를 이 사람이 당연히 만들었고요. 그래서 방사능을 가지고 알파 입자를 가지고 내가 상 받았으니까 저걸로 모든 걸 다 때려보자 그랬던 거예요. 뭐 원래 그런 식으로 모든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물리학자들의 실험이. 그래서 이 강력한 알파 소스 방사능 물질이에요. 이거 저희 대학 때 이걸로 실험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3학년 때 실험을 하는데 그 조교들이 그렇게 경고를 해도 이거 위험하니까 함부로 다루지 마라. 그래도 맨날 갖고 놀죠 애들이 이거 가지고 야 알파 빔을 맞아라 야 이렇게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부로 막 싸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후회하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방사능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5만 가지 걸로 실험을 했어요. 사실 5만 가지 걸로 했는데 이제 하필이면 이거 한 날이죠. 이게 이제 금속 이제 그 금이죠. 금으로 된 얇은 포일에다가 알파 입자를 때려서 알파 입자가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의 상황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비유해서 얘기를 하기를 알파 입자는 에너지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여기 종이 한 장을 놓고 총을 쏘고 있는 실험이라고 보통 비유를 해요. 그런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 지나가겠죠. 근데 이제 이 실험에서 놀라웠던 점은 사실 이게 굉장히 그 간단한 실험은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왜냐하면은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쏴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냥 어디로 나오나. 근데 보시는 것 같이 이게 그렇게 자동화되어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디텍터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놓고서 뭐 한 하루 정도 디텍트하고 여기 놓고 디텍트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이 몸으로 이렇게 장소를 바꿔가면서 디텍트를 해야 되고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니까 디텍트 됐다는 거 어떻게 아냐면 여기 건판이 있어서 건판에 불꽃이 튀면 알파 입자가 지나간 거예요. 그걸 사람 눈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암실에서 어두운 암실에서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현미경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24시간 봐야 되죠. 근데 인간은 24시간 볼 수 없으니까 조수 두 명이 12시간씩 바꿔가면서 했다 그러죠. 네. 진짜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여튼 조수 그 이제 정확히는 포스닥하고 학생인데 두 사람이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 놀라운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종이에다 총을 쏘고 있는데
종이에 왜 총을 쏠까요? 다 지나가겠지 그냥 팡팡팡팡. 근데 놀랍게도 총알이 종이를 맞고 튕겨 나와서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뒤틀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도 물론 수많은 그 전설이 남아있지만 이야기가 일단 지나갈게요.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뜻하지 않게 종이에다 총을 쐈는데 총알이 튕겨 나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작은 플러스 입자를 가진 아주 단단하고 작은 녀석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원자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원자가 이렇게 뿌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원자의 모습 중에 일부는 이런 단단한 심이 안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이 아마도 양성자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자의 질량과 크기는 대략 추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못한다면, 전자는 음의 전하를 갖고 있으니까 전자와 같이 있으면서 중성을 만들어야 되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양의 전하를 갖는 녀석은 굉장히 작은 영역에 단단하게 질량이 여기 다 있는 거고요. 무거운 질량으로 안에 박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 원자의 모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러더퍼드죠. 그래서 1910년 정도 한국이 일본한테 합방될 때, 안타까운데 그럴 때 서양에서는 드디어 원자가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모습이 우리가 사는 태양계와 같다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러더퍼드가 이걸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이거 그 감동에서 쓴 글도 남아있어요. 그 원자, 우주의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물질의 근본인 원자가 우주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태양과 태양계의 주위를 도는 행성. 자, 이제 남은 문제는 여러분이 저랑 같이 FMA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것들의 궤도를 구하는 문제만 남았어요. 이들 사이에는 힘이 작용할 거고 전자기력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갖고 있으니까 그럼 전자기력을 주고받는 전하들이 있을 때 어떻게 얘네들이 운동할까, 이런 문제예요. 익히 알려진 거죠. FMA를 풀면 돼요. 풀어보면 아주 허탈한 답이 나오는 게 문제죠. 허탈한 답이 뭐냐면은 이런 구조는 즉각적으로 붕괴해요. 그냥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마 전자기학 할 때 배우셨겠지만 전자와 같은 전하가 가속운동을 하면 빛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궤도운동은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속하지 않으려면 등속직선운동을 해야 되니까 등속직선 못하면 다 가속운동이에요. 이건 가속운동이고요. 가속을 하니까 빛을 내죠. 물론 얼만큼의 빛이 나오는지는 당시 전자기학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크기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크기에서 얘가 돌고 있다면은 다음에 뭐 다 심의 크기 다 알고 있고요. 거리를 추정하고 있으니까 이때 나오는 전자기파를 계산해 보면 전자기파를 내면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전자가 더 가까워져야 돼요. 마치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지만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면 점점 에너지를 잃어서 지구로 추락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공위성을 띄우려면 에너지를 줘야 돼요. 얘가 막 발사를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써서 에너지를 막 얻어야 지구를 탈출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잃으면 얘가 안으로 추락을 합니다.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추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만 분의 1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존재하는 즉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FMA가 이제 안 맞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러더퍼드가 괴로웠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실험하는 분이라서 별로 큰 어려움 없이 논문을 냈어요. 저 같은 이런 물리학자는 아마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논문을 못 썼을 텐데 일단 논문은 나갔죠. 이런 구조고요. 하지만 이런 구조가 안정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설명이 필요했죠. 바로 이 사람이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양자역학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서로 주장하는데 그 중에 저보고 한 사람만 고르라면 이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른 사람을 고를 수가 있을 텐데 제 취향으로는 이분이 양자역학의 아버지 중에 가장 그 공헌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닐스 보어예요. 닐스 보어. 보호입니다. 젊을 때 찍은 사진이라 되게 근데 느낌이 오시나요? 그 되게 철학자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사람인데 정량적이고 꼼꼼한 계산보다는 이렇게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양자역학이 탄생했을 때 모든 물리학자들의 찬사를 받은 게 아니라 모두의 적대적인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다 믿질 않죠?
그 분위기를 모두가 믿는 분위기로 바꾸는데 이 사람이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한명한명한명 설득을 하죠. 상대가 자기 말에 설득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쉬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설득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양자역학이 이렇게 빨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보어도 역시 이 시기에 아주 할 얘기가 많아요. 뒷얘기가 많은 사람이지만 역시나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고요. 보어는 그 굉장히 운이 좋았는데 참 이렇게 운 좋기도 쉽지 않아요. 아까 러더퍼드는 그 맨체스터 대학에 있었다 그랬죠? 맨체스터 대학에 있었고요. 보어는 원래 이 사람은 덴마크 사람이에요. 덴마크 사람이 그 맨체스터 대학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어쩌다 보니라는 게 상당히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 시점에 바로 요 시점에 맨체스터 대학에 있어요. 요 시점에 참 사람이 운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운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닌 것이 거기 있었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진 순간, 즉 러더퍼드가 원자의 구조를 밝혀내고 하지만 그 구조가 당시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막 머리를 뜯고 있을 때 보어가 나타난 거예요. 다행히 이제 보어랑 그 러더퍼드는 죽이 잘 맞았다 그래요. 둘다 운동도 좋아하고 서로 말하기도 좋아하고 떠벌리기도 좋아하고 성격도 되게 쾌활하고 좀 물리학자들 같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쉽지 않은데 원래 보어가 첫 번째 간 대학은 당연히 영국 최고의 대학인 캠브리지로 갔어요. 공부하러. 왜 아니겠어요? 그렇죠? 맨체스터에 처음부터 갔으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거기서 만난 아까 그 제이제이 톰슨, 전자의 발견자 제이제이 톰슨하고는 잘안 맞아가지고 되게 괴로웠다 그러죠. 톰슨은 이론 물리학자를 싫어했고요. 다음 영어도 잘 못하는 영어 떠듬떠듬거리는 덴마크 애를 만나라는 게 기분 나빴겠지.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이제 자기랑 죽이 잘 맞는 사실 그 과학자 사회도 다 인간들이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먼저 이게 잘 맞아야 돼요, 죽이. 그래서 공동 연구할 때에도 서로 자기 연구 분야도 잘 맞아야 되지만 서로 성격이 안 맞으면 잘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도 먼저 같이 술 먹고 놀다가 이제 보통 일이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어쨌든 보호가 거기 가서 그 러더퍼드가 머리 뒤어뜯고 있던 것에 대한 답을 냅니다. 이 답에 대한 당시의 반응도 아주 안 좋았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단서가 더 필요했어요. 그 단서는 그 러더퍼드가 있는 곳에서는 얻지 못하고요.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그 화학자들이 알려줘요. 화학자들이. 자기 친구 중에 화학자가 있었는데, 야, 네가 맨체스터에 가서 뭔가 원자 이론에 대해서 뭘 알아왔다며? 하면서, 야, 원자에 대해서 화학자들이 궁금한 게 이거야. 좀답좀 해줘 해서 누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중학생들도 알아요. 중학생들도 이거 하지 않아요? 불꽃 반응? 그렇죠? 어떤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원자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화학 실험을 해서 알아내죠. 그거 하는 게 화학자들의 직업이지만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에 집어넣으면 알수 있어요. 불에 넣으면은 얘네들이 물질의 다 신색이지만 물질의 종류에 따라 원자의 종류에 따라 서로 독특한 이런 색깔을 내거든요. 저희가 이걸 불꽃 반응이라 그래요. 자, 왜 이런 식으로 독특한 색깔들을 내냐면은 이건 사실 이제 그 불을 꼭 하지 않아도 빛을 가지고도 할수 있어요. 원래는 이게 우주 연구하다 나온 건데 이렇게 우주에 이렇게 가스가 있으면은 여기서 빛이 이제 여러분이 이게 블랙바디라는 거 아시겠죠? 흑체. 태양이 흑체예요. 온도를 가진 물체가 내는 빛이니까. 그래서 태양광이 이렇게 와서 가스를 지나면은 이렇게 특별한 색깔들이 사라져요. 이상하죠? 또는 얘가 빛을 받아서 또 빛을 내요. 뜨거워져서 빛을 내겠죠? 그때 낸 빛을 받아보면 요 빠진 부분들만 색깔로 나와요. 사실 요 물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이 중에 가장 강한 색이 이거라면은 요 색깔이 요 색깔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 아니? 불꽃 반응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원자들은 독특하게도 이 스펙트럼 빛 가운데 특별한 주파수의 빛을 흡수 또는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 빛만.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사실 이게 신기한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색깔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 색깔들은 다이 물체들이 독특한 원자들로 되어 있고요. 그 원자들이 내는 빛이 모든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아주 원자의 동류에 따라 의존하는 독특한 것에 독특한 어떤 파장,
색깔의 빛만 흡수 방출하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보호가 알게 되죠. 그래서 보호가 이거랑 아까 러더퍼드 두 개를 놓고서 막 머리를 쥐어뜯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호의 답이 나오는데 이 보호의 답이 너무나 괴상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양자역학에 정말 이제 많이 접근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양자역학이라고 보기 힘들고 양자역학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실험들을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단서들을. 이제부터는 진짜 양자 아이디어가 되겠죠. 우선 첫 번째 아이디어가 있었죠. 바로 플랑크랑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빛이 입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일단 그 F는 MA로 설명 안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원자에 있는 전자의 궤도 운동을 설명하다가 나온 거죠. 자, 이게 바로 보호의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러더퍼드처럼 이 안에 여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아요. 자, 일단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괜히 복잡한 원자로 하지 않고요. 수소 원자로 할 거예요. 앞으로 설명할 때. 수소 원자는 가장 단순한 원자예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제일 쉽죠. 항상 물리학자들은 제일 쉬운 걸로 연구를 해요. 쉬운 것, 가장 쉬운 것도 쉽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어려운 걸로 하면 안 돼요. 복잡한 걸로. 그래서 당시 F는 MA에 따르면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해야 되죠. 물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궤도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궤도 운동을 하면 빛을 밖으로 내버리고 금방 붕괴해버려요. 근데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원자는 붕괴 안 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붕괴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몸이 붕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붕괴 안 하니까 궤도 운동을 한다고 일단 가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궤도 운동하는데 빛을 왜 안 내지? 자, 이것에 대한 그 보호의 답은 좀 황당한데 원자 내에서 이렇게 원운동, 궤도 운동하는 전자는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하자. 이게 제1 원리예요. 기분 나쁘시죠? 원래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는 거를 설명하지 않고 그거를 제1 가정으로 한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쁜 이론이죠. 두 번째는 더 기분 나쁜데 궤도 운동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자, 항상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를 할 때마다 하는 어떤 특별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용어를 만들면 사람들이 그 용어가 생소하니까 그 용어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그 원래 그 이해 못했던 거가 있다는 걸 까먹게 되죠. 여기도 새로운 용어를 도입해요. 그래서 여기다 정상 상태라는 용어를 도입합니다. 정상 상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인데 정상 상태. 그래서 정상 상태에 있는 전자는 빛을 내지 않는다. 당연히 왜? 몰라. 그렇죠? 마치 F는 MA. 왜? 몰라. 그냥 그래. 우주가 그래. 이런 거죠. 법칙으로 하자는 거죠. 이거를. 두 번째는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는데 이 궤도들이 띄엄띄엄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원운동을 전자가 한다 그러면은 어떤 궤도든지 원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즉 그 제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운동할 수도 있고요. 기분 나쁘면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원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리가 지금 1m인데 99cm로 할 수도 있고요. 99.99cm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거리는 사실. 초기 조건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예를 들어 이게 뭐 1cm라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원자니까 1cm라면 여기는 2cm고 3cm고 4cm 이렇게 띄엄띄엄한 궤도 이외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전자가 여기 있다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까 저희가 톰슨 실험 봤잖아요. 강한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럼 전자가 여기 있다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튀어나올 때 어떻게 튀어나올까요?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사진을 찍으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며. 그럼 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호가 설명을 하죠. 전자는 물론 안에서 있다 밖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궤도와 궤도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데 궤도와 궤도 사이를 이동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아요.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구도 땅바닥의 에너지가 낮고요. 이 위가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뛰어내리면 이게 발이 부러지는 이유가 높은 에너지에서 그 에너지를 다 이 운동 에너지 바꿔서 그렇죠. 그래서 이 바깥쪽의 에너지가 높고 안쪽이 낮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가려면 에너지를 줘야 돼요. 마치 인공위성이 로켓트가 지구를 벗어나려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밖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오려면 에너지를 내놔야 돼요. 내놓게 돼요. 밖으로 주게 돼요. 그렇겠죠? 인공위성이 추락하면 그 막대한 에너지로 땅바닥에 부딪혀서 땅에 불을 붙이거나 땅을 폭발시키잖아요.
따라서 빛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띄엄띄엄한 궤도에만 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는 여기 있다가 사라져서 여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정상 상태. 원운동을 할 때 전자는 빛을 내지 않는다. 왜? 몰라. 두 번째는 궤도와 궤도는 띄엄띄엄한데 그 궤도를 넘나들 때 빛이 출입한다. 그리고 그 중간 궤도는 존재할 수 없다. 왜? 몰라. 자, 이걸 보고서 당시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박수를 쳤을까요? 박수를 친 게 아니라 뭐 이게 맞는 이론이라면 나는 물리학자를 그만두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스톤 갤락 실험 그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걸 보고서 정말 그 구역질을 난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설명이 다 되는 거죠. 특히 수소 원자의 경우 나오는 그 위치 이런 주파수 같은 것들을 이 간단한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보호가 가정을 몇 가지 합니다. 근데 너무 테크니컬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즉 어떤 궤도들이 선택될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한 가지 가정으로 다 설명을 하죠. 즉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형이지만 설명이 잘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따라가지 않아요. 이때 따라간 물리학자가 몇 명 있는데 한두 명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존머펠트라는 사람이고요. 존머펠트의 두 제자가 양자역학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하이젠베르크와 파울리죠. 그래서 당시에 아무도 안 따라갈 때 따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되게 용감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렇게 해도 물리학이 될까? 지금 되게 이상하죠. 보호부터는 정말 이미 F는 MA하고는 다 결별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문제는 이 연도를 보세요. 1924년. 아까 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천하의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다른 이론들은 다 각광을 받았지만 광전효과를 설명했던 빛이 입자라는 건 믿지 않고 있다가 보호도 믿지 않았으니까 보호도 1910몇 년에 코멘트를 썼어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 그러니까 빛의 입자설 그런 미친 생각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광전효과는 빛이 입자라서가 아니라 이 원자 자체가 갖는 어떤 고유한 성질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데 1923년 아까 보신 것처럼 컴프튼이라는 사람의 실험으로 당구공 실험이죠. 빛이 입자라는 사실을 갑자기 모두가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1년도 안 지나서 아니 전자기파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면 전자는 정말 입자 맞아? 전자는 파동 아닐까? 자 이제 이런 뒤집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이제 1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과학의 역사에서는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논문은 그게 아무리 허접하더라도 결국 노벨상을 거기다 주는 이유가 첫 번째가 힘들거든요. 일단 첫 번째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 문제죠. 그래서 그 빛의 이중성,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자마자 전자의 이중성이 이제 의문이 됩니다. 전자가 혹시 파동이 아닐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드브로이는 몇 명 되지 않는 사실 양자역학의 역사는 영국과 독일의 역사예요. 두 나라의 역사, 당시 최고의 국력을 갖고 있던 두 나라의 역사죠. 그 두 나라가 20세기 내내 두 번 전쟁하잖아요. 프랑스 사람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양자역학의 역사에 프랑스인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우표도 만들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자 어쨌든 그래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자가 파동이 아닐까? 전자가 파동이면 저 보호가 얘기하는 저 징글징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한 도대체 왜 띄엄띄엄한지 설명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하지 않으려고 다 빼버렸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생각의 도약이 있고 나면 그러면은 설명이 어려워지진 않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빛이 정말 전자가 파동일까? 파동처럼 행동할까 하는 거죠. 일단 파동이면 이와 같이 그 보호가 이야기한 정상 상태를 그 물리학에 존재하는 파동의 정상파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파동이기 때문에 띄엄띄엄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기타를 치면은 기타는 소리를 띄엄띄엄하게 내거든요. 양쪽 끝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길이의 기타가 낼수 있는, 물론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그 붙잡힌 곳의 위치를 바꾸면 음을 바꿀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을 짚지 않으면 언제나 한 가지 소리만 나와요. 즉 길이가 거기서 진동하는 파동을 결정하는 건데 그 원리를 사용해서 특정한 길이에서는 특정한 파동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띄엄띄엄한 궤도가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남은 거는 정말로 전자가 파동인지를 실험하는 건데 이제는 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실험인데요. 다 물론 노벨상이죠. 데이비슨과 전머라는 두 사람이 이제 전자 가지고 파동 실험을 합니다. 전자로 하는 파동 실험은 결국 그 아마 전자기파를 할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간섭이나 회전 실험을 하면 돼요. 간섭이나 회전 실험은 이 사람들은 회전 실험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전자의 회절 사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보면 빛같이 보이시잖아요. 빛이 아니라 전자에 의한 회절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회절 사진을 찍어서 지금은 이렇게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전자의 파동성을 눈으로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제 양자역학 탄생 직전까지 온 거예요. 아주 숨가쁘게 지금 1897년부터 1924년까지 숨가쁘게 온 겁니다. 지금 물리학자들을 계속 멘붕에 빠뜨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물론 이건 지금 사실 그 상대론 때문에 나온 건데 당시 이제 신문에 많이 나왔던 기사들이죠. 그 뉴턴 역학이 깨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요, 사실은 20세기에.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제 양자역학이 탄생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모순, 이런 모든 패러독스를 일거에 해결을 하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역학이 필요해요. 빛은 파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입자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빛이 입자냐? 입자는 아니에요. 파동성도 갖고 있으니까. 즉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이것을 빛의 이중성이라 그래요. 이중성. 전자도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보의 그 이상한 모델이 설명이 돼요. 그럼 전자가 파동이냐? 파동이 아니죠. 보세요. 입자잖아요. 도대체 전자의 이중성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빛의 에너지는 띄엄띄엄하다는 것을 이미 얘기했죠. 플랑크도 이걸 봤고요. 광전효과도 봤고, 이게 입자성의 중요한 증거였죠. 원자가 갖는 에너지도 띄엄띄엄해요. 보의 모형이죠. 궤도가 띄엄띄엄하니까 에너지도 띄엄띄엄해요. 사실 이 띄엄띄엄하다는 것이 양자예요. 양자. 그 이제 라틴어로 퀀텀 미카닉스인데 양자역학이 퀀텀이 양이죠, 양. 띄엄띄엄.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양자역학의 기원은 지금 돌이켜 보면 이렇게 잘 지은 이름은 아니에요, 사실. 다 알고 나서 보면 잘 지은 이름은 아니지만 이름 지을 땐 몰랐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다음 더 나아가서 띄엄띄엄 할뿐 아니라 그 띄엄띄엄한 상태들을 바꿀 때 불연속적으로 한 곳에 있다가 다른 상태로 확 이동하거나. 뉴턴 역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F는 ma를 풀어봤지만 이어진 두 시간 간격, 델타 t라는 0으로 접근하지만 0이 아닌 0에 무한히 가까운 시간 간격 동안 아주 조금 움직이는 위치에 또는 속도의 시간 변화를 계산하는 식이잖아요. 여기서는 연속적으로 변해가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가 일로 이동을 했다면 이 사이를 연속적으로 연결했다고 가정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동하면 우리가 그걸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뇌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호랑이가 서 있으면은 내가 겁을 안 내요. 여기를 얘가 바로 뛰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연속적으로 올걸 알기 때문에 눈으로 봐가면서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세상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불연속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과 맞지 않죠. 이거를 다 껴 맞춰서 F는 ma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을 설명할 새로운 역학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문제는 다 드러났고요. 단서는 다 나와 있어요. 만드는 것만 남았죠.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년이에요. 사실 그 앞에가 어려운 거지. 다 늘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군가 나타나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가 이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슈뢰딩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제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인데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하이젠베르크는 1925년 보의 이론에서 주로 영감을 받아서 양자역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논문은 이게 그 유명한 논문이죠. 이 독일어로 된 논문이고요. 지금 이게 독일어 잘 모르실 테니까 영어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이게 제목이죠. 운동역학적 역학적 관계식에 대한 관계식의 양자 이론적 재해석 뭐 이런 건데요. 뭐 제목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논문을 쓸 때 이 친구가 1925년이죠. 25년 7월 29일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25세였다는 거고요. 이 논문은 단독 저자로 돼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친구는 계약직 연구원이었는데 자기 보스의 이름도 넣지 않고 혼자 논문을 썼죠. 이 논문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죠. 이 논문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영어로 쓴 거고요. 다음 여기 초록이에요. 초록이라는 거는 그 논문을 요약해서 쓴 거예요. 보통 한 다섯 줄에서 여섯 줄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세 줄이 채 안 되죠. 이게 이제 역사를 바꾼 그 세 문장인데 제가 본 논문 중에서 가장 짧은 초록은 딱 두 단어로 돼 있어요. 두 단어. 그 누가 쓴 논문이냐면은 그 마이클 베리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물리학자죠. 그 빛보다 빠른 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 이탈리아의 어떤 입자 물리 연구팀이 물론 지금은 그게 오보로 밝혀졌죠. 뭔가 이거 잘못 만들어가지고 아마도 그 밑에 그 광섬유에서 오는 신호를 검출하는 부분에 기계적 오류가 있어서 실수한 건데요. 어쨌든 그 빛보다 빠른 입자가 나왔다고 논문이 나오자 그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베리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제목이 빛보다 빠른 입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가 제목이고요. 초록이 딱 두 글자예요. Probably not. 아마도 아닐 거야. 딱 두 글자였죠. 어쨌든 제가 그거 말고는 정말 짧은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이 양자역학, 그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양자역학의 모든 철학이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자, 이 논문은 뭐를 구하고 있죠. 이스테블리 뭔가를 세우려고 뭘 세우냐면은 베이시스 기초를 세우려고 이론 양자역 이건 다 중요한 얘기 아니죠? 이론 양자역학의 기초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기대서 어디에 어떤 관계 어떤 관계냐면은 이거죠. 어떤 양들 퀀티티 양들 사이의 관계 어떤 양들이냐면은 in principle 원리적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observable. observable 하는 게 관측하다는 건데 동사 observable은 관측할 수 있는 즉 관측할 수 있는 양들 사이의 관계만 exclusively 그거에만 의존해서 양자역학을 만들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측하지 않는 걸로 어떻게 물리학 만들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기 들어 있는 관측할 수 있다는 말이 일상적으로는 이거 쓰나 마나 한 말이에요. 물리학이 당연히 관측하는 걸로만 만들어져 있지 관측 안 한 걸로 만들어져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대상이 원자잖아요. 원자 본 적 있으세요? 원자 움직이는 거 본 적 있나요? 안 보인다 그랬죠. 원자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지구에서 10원짜리 동전 보이는 거라 그랬죠. 그 보이는 사람들은 병원 가야 돼요. 안 보여요. 여기서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한 뜻은 누구도 전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전자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 본 적 없다고요. 우리가 관측한 거는 원자가 내는 빛을 본 거죠. 여러분이 저를 보잖아요. 저는 원자로 돼 있어요. 원자를 보는 건가요? 원자가 내는 빛을 보는 거예요. 즉 이 양자역학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은 원자가 흡수 방출하는 빛만 가지고 역학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위치나 속도가 아니라. 그겁니다. 뉴턴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속도와 위치, 위치의 시간 변화를 기술하자는 건데 그거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버리자는 말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서 미묘한 표현이 바로 이거죠. 관측할 수 있다는 게 여기 지금 원자라는 말이 빠졌는데 원자에 대해서 관측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역학을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사천리로 이어져요. 물론 아주 괴상한 역학이 나오겠죠. 우리 직관과는 맞지 않는. 그래서 이게 바로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행렬역학, 양자역학인데 이 행렬역학에서 이게 뭐냐면은 그 제가 이제 한때 그 톡투유에 그 고정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김재동 씨가 저보고 칠판 제가 칠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칠판에서 뭘 하냐 그러길래 칠판에서 뭐 수식을 쓰고 그래요. 그랬더니 저기 나가서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주저하다가 나가서 썼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준비 안된 거였으니까 뭘 쓸까 하다가 당연히 이걸 쓴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H 프사이, E 프사이는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식이고요. 여기서 H는 행렬이에요. 이게 지금 H11, 이게 H1, 이거 원래 2,1이라고 써야 되는데 사실 같은 거라 괜찮아요. H22,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양자역학으로 푸는 전형적인 식이죠. 여기 이제 수학하신 분들은 알 텐데 고등학교에서는 안 배우고요. 대학교 가면 배우는 이제 선형대 수학 배우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맨날 저희가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이젠베르크는 이와 같이 행렬의 형태로 문제를, 이게 원자예요. 좀 너무 좀 과장한 거지만 이게 원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원자가 되냐고요? 이게 보로 얘기하면 첫 번째 상태에서 첫 번째 상태로 가는 에너지, 두 번째에서 두 번째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두 번째 첫째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궤도를 바꿀 때마다 에너지가 빛이 들어갔다 나간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궤도의 변화와 관련된 양들이고요. 이건 궤도고 자신의 에너지예요. 이것만이 측정 가능한 거죠. 이걸로 구성된, 이거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학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어 그래? 그럼 네가 구한 거 가지고 전자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니? 몰라. 그거는 인프린시플 옵저블이 아니야. 그렇죠? 그 전까지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는 거는, 원자를 이해했다는 건 원자가 어떻게 생겼고 전자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거를 알았을 때 풀었다 그러는데, 하이젠베르크는 그런 거를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 그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물리학에서 가장 큰 그 혁명이 일어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보다 더 큰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똑같은 틀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공간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아예 사물을 보는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H가 행렬이고 Psi가 벡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행렬 벡터를 빼자 그러는데, 행렬 벡터 없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안타까워요 사실은. 예, 양자역학은 행렬 벡터예요. 행렬 벡터. 자, 두 번째 양자역학은 참 이상한 표현이죠. 두 번째 양자역학, 첫 번째 양자역학. 자, 하이젠베르크는 지금 보신 것처럼 철저히 보의 이론에 근거를 둔 거예요. 정상상태를 넘나드는 불연속적인 이동, 그걸 행렬이라는 숫자들로 표현한 거고요. 슈레딩거는 정확히 그 드브로이의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드브로이가 전자가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파동을 기술하는 식이 있어야 돼요. 파동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을 세워보자. 이게 세운 거죠.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이걸 잘 풀어서 수소원자의 에너지가 잘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답니다.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물론 그 슈레딩거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의 정통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까지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물리학과에서는 곧 대학원 가야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답이 제대로 나오도록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잘 조립해서 만든 거예요. 수소원자를 염두에 두고요. 그런데 수소원자를 가지고 풀었던 이 식이 이제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법칙이 맞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한두 가지를 보고 만들었는데 그게 다 범용으로 쓰이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게 법칙이라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걸 만들었고 이 사람의 묘비에는 이 식이 있죠. 이렇게 자기 묘비에 수식 하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볼츠만이 그렇죠. 볼츠만이 자기 묘비에 엔트로피 공식 하나 딱 써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인류 역사에 10명이 안 될 테니까 자기 묘비에다가 식을 하나 써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요. 자, 문제는 지금 양자역학이 두 개 만들어진 거죠. 두 개는 각각 양자역학의 중요한 그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자가 파동이라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거는 보호에 의한 불연속적인 궤도 변화와 정상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이 두 개가 서로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것을 배우는 데는 이렇게 어려운 수학이 필요하지 않아요. 실제 슈레딩거 본인이 보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이것과 보호가 만든 그거, 아니 보호가 아니라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그 양자역학은 두 개가 수학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걸 보여요. 근데 완전 다른 철학을 갖고 있죠. 하이젠베르크는 파동을 얘기한 적 없어요. 불연속적인 변화. 슈레딩거는 연속적인 파동. 누가 맞을까 하는 거죠. 뭐 예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둘 다 맞다 이거죠. 두 식은 다 맞고요. 근데 해석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은 파동이니까 이중 슬릿을 지나가면은 이렇게 돼요.
이거 이미 여러분 보셨죠. 이게 사실 뉴턴이 주장하던 빛의 입자설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영의 실험이에요. 뭐 빛도 파동이고 소리도 파동이기 때문에 물질파도 파동이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도 파동이라는 얘기는 전자를 이중슬릿에 보내면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고 실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걸 설명할 수 있으려면 입자 가지고 파동일 땐 괜찮아요. 파동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실제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실험에서는 전자를 하나씩 쐈는데 전자는 입자예요. 이게 점이 보이시잖아요. 입자예요. 전자가 여러 개 모이면 파동의 패턴이 나오죠. 아하, 전자가 파동이라는 것은 입자 하나의 성격이 아니라 입자가 여러 개 있을 때의 성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파동의 성질이 조금 더 드러난 건데 이 파동의 특성은 따라서 하나하나를 쏴가지고는 알 수 없고 여러 개를 쏴야지만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종종 일어나는데 어떤 데서 이런 예를 찾을 수 있냐면은 바로 확률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지면 개별 사건은 주사위에 눈금이 1이 나오거나 뭐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그렇죠. 하지만 주사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확률이에요. 각 눈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하지만 개별 사건은 확률과 상관이 없어요. 개별 사건은 그냥 개별 사건이에요. 3의 눈이 나오면 3의 눈이 나온 거죠. 이거랑 6분의 1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6분의 1을 보려면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야 돼요. 아니면 여러 개를 던지든가. 정확히 그 상황이죠. 하나의 전자는 패턴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나의 전자는 입자성만 보여줘요. 입자예요. 점이니까. 여러 개의 전자가 파동성을 보여요. 결론, 전자의 파동성은 전자 운동의 확률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은 파동은 전자의 확률 파동이라는 거죠. 확률 파동.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약인데 하이젠베르크와 보어가 만든 그 이제 이론을 놓고서 해석이 시작된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해석이 이 사람, 이 막스 보론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그 희모한 의미가 있는 것이 확률적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뉴턴이 갖고 있던 그 결정론적인 성격, 제가 철컥 기억나시죠? 뉴턴 역학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미분방정식이고요. 미분방정식에 따라서 x와 v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주어진 순간에 x를 알면 점화식에 따라서 모든 x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와 미래가. 과학적 결정론이에요. 여기에는 확률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확률로 해준다는 거니까 결정론을 포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 뭐 상대성 이론이나 전자기학 같이 새로운 어떤 그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를 개발한 게 아니라 자연을 보는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도약이 일어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당연히 거부를 하죠. 정말 아이러니예요.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과 모든 현대 물리학을 열었던 사람인데 이제 한 20년 지난 다음에 양자역학으로 이제 그 모든 패러독스가 해결돼서 하나의 새로운 역학으로 이제 수렴되고 있는데 그 수렴돼서 만들어지는 양자역학에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사위 던지기, 확률 게임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사위 던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확률이 왜 필요할까? 확률이 난데없이 왜 필요할까? 여기는 왜 결정되어 있으면 안 될까? 자,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다시 그 행렬 역학을 만들었던 하이젠베르크가 답을 내놓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1926년이죠. 26년 불확정성 원리로 답을 내놔요. 이 불확정성 원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그 뉴턴 역학에서 우리가 자명하게 항상 안다고 가정했던 위치, 속도, 뭐 운동량 이런 것들을 언제나 자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제가 들기 좋아하는 예 가운데 이런 예를 제가 참 들기 좋아하는데 과학의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중요한 어떤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은 그 전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누군가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너무 왜 그 질문을 안 했냐면은 너무나 질문이 당연하고 허망해서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해요 어느 날. 근데 답이 아주 황당무계한 답이 나올 때 그때 이제 혁명이 일어난다고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지구가 보면은 지금도 태양이 떠서 이제 고칠 텐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정말 태양이 도는 걸까? 내가 도는 게 아닐까? 미친 사람이죠 사실.
지금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 근데 솔직히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우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지구가 돈다가 답이 될 때 그때 과학의 혁명이 일어났죠.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가 정지한 사람의 시계와 같을까? 이거 미친 질문이죠. 그 아무도 했던 질문, 아무도 그 의문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심지어 뉴턴도 의문을 가진 적이 없어요. 자기 시계랑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가, 이 사람은 우주의 절대적인 어떤 시간을 생각했잖아요. 수학적인 시간을. 근데 문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서로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똑같이 그 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누군가 한 건데, 하이젠베르크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상상을 초월한 답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질문이냐면은 내가 본 것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그대로 본 것인지예요. 즉 본다는 게 무엇인지 물어본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뉴턴도 질문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물체의 위치를 보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내가 본 거죠. 가지고 있지 않은 위치 또는 물체가 가진 위치를 내가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은 그에 대한 답이 그걸 알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본다는 것은 빛이 사물에 부딪혀서 반사에 나온 그 빛의 일부가 내 눈에 수정체를 지나서 망막에 상이 맺힌 거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도 복잡하죠. 그 안에 시세포가 안에서 반응을 해서 전기신을 만들고 어쨌든 그 빛이 대상에 맞고 튕겨 나오는 전 과정은 전자기학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자기학으로 안 되는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빛이 물체에 맞고 튕겨 나올 때예요. 그때 물체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빛도 입자잖아요. 빛에 맞으면 전자같이 이 작은 물체는 흔들려요. 물론 나는 맞아도 괜찮지만 여러분은 빛에 맞아도 괜찮잖아요. 지금 빛에 맞으면 아프세요? 안 아프죠? 전자는 아파요. 만약 이렇게 빛에 맞아서 전자가 휘청거리면은 우리가 빛을 통해서 이 물체의 위치를 읽었을 때 내가 읽은 위치가 이 물체의 위치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이미 다른 데 있겠죠. 제가 농구공으로 물체를 읽는다고 해볼게요. 농구공을 던져가지고 여러분 몸이 맞아요. 그럼 튕겨 나오겠죠. 아플 거예요. 저는 튕겨 나온 농구공을 보고서 위치를 파악해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죠. 농구공이 속도가 빠르면 농구공이 시속 100km예요. 되게 아플 거예요. 맞으면 소리도 커요. 쾅 하고 튕겨 나왔어요. 제가 이 농구공을 보면서 저기 사람이 있겠구나. 거기 있을 리가 없죠. 벌써 엎어졌거나 도망갔거나 그러겠죠. 자, 이럴 때 내가 농구공만 가지고서 물체를 위치를 파악한다면 물체의 위치를 영원히 정확히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측정 장비의 한계라거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다는 행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상의 정보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없으면 뭘 해야 되냐면 확률을 써야 됩니다. 모르니까. 여러분이 언제 확률을 쓰냐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나올지 뒷면 나올지 모르니까 확률을 쓰는 거예요. 던질 때마다 앞면 나오면 왜 확률을 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나온 거죠. 바로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불확정성 원리에 들어있는 핵심은 관측, 본다는 것이 대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의 의미를 아시겠죠? 제가 지난 시간 보여드렸던 그림이잖아요. 브레겐스에서 한다는 오페라. 이제 물리학에 관측자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관측자는 물리학에서 고려된 적이 없어요. F는 MA의 관측자 없어요. F는 MA는 우리가 언제나 대상만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전자기학이 되면 이제 장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 공간 전체가 물리학으로 들어와요. 그뿐이죠. 제3의 어떤 관측자가 이 장과 물체를 다 보고 있어요. 이건 마치 신 같아요. 우주를 내려다보는 전지전능한 누군가 있어요. 하지만 양자역학이 되면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관객이 있고요. 이 관객도 여기와 상호작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쳐다보면 변형이 일어나요. 자, 이제 남은 문제는 양자역학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아닌 것 같다고요? 완성 다 됐어요. 사실 아까 완성됐고요. 그 해석을 하는 부분들을 뒤에 설명한 거죠.
자, 이 남은 문제는 양자역학 자체가 모순이 없는지를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모순이 없을까?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첫 번째, 이게 파동이라 그랬는데 파동이어도 괜찮을까 하는 거예요. 자, 파동이란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파동은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어요. 저희가 플랑크 얘기할 때 입자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에너지가 띄엄띄엄 했잖아요. 셀 수 있다고요, 개체를. 파동은 셀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세요? 이게 몇 개입니까, 이거? 아, 이거 세시려고 이건 파동의 개수가 아니에요. 이 전체가 파동이죠. 그래서 파동은 어디에 있다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파동은 사실 이 시점에 여기 모두에 존재하는 거죠. 이 파동이라는 이것도 일종의 장이기 때문에 공간 전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구멍을 뚫은 이중슬릿 실험을 한다면은 파동은 이 시점에서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게 돼요. 동시에 지나간 다음에 이 각각의 구멍을 중심으로 다시 동심원이 만들어지죠. 이거 설명하실 건가요? 호이겐스 원리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호이겐스 원리에 따라서 다시 두 개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이두 개의 파동이 간섭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파동일 땐 괜찮은데 이게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입자로 얘기해 볼게요. 전자는 입자인데 날아가다가 구멍이 두개 나왔죠. 입자 하나인데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죠.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자신과 간섭하는 거죠. 말이 되나요? 이거 물리학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전자는 그 자신이 그 자신과 간섭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아니, 이해가 안될때 물리학자들이 쓰는 트릭이 있다 그랬죠? 용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거를 이제 중첩이라 그래요. 중첩. 영어로 슈퍼포지션. 용어가 어렵죠. 용어가 어려울수록 좋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딴데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동시에 지납니다. 그럼 동시에 지나도 괜찮을까요? 자, 이럴 때 이제 그 건강한 물리학자라면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실험해보면 되지. 이게 딱 좋은 자세죠. 가장 훌륭한 과학자의 자세는 뭔가 이상한 일에 부딪히면 확인해보면 되지. 이런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확인해보면 되죠. 전자가 지나갈 때 동시에 지난다며. 한 개를 쏴요. 한 개를 쐈으니까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갈 텐데 사진을 딱 찍어보면 알겠죠. 동시에 지난다면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면 될 거예요. 이런 사진 하나 찍으면 이제 노벨상 받겠죠. 근데 절대 이러면 안 되죠. 왜 이러면 안 되냐면 전자를 하나를 쐈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 이게 하나를 쐈는데 이게 두 개가 되려면 가능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전자 하나가 반으로 쪼개졌거나 전자 하나가 새끼를 낳아서 두 배로 됐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일단 전자가 쪼개지면 안 돼요. 제일 작은 거니까. 정의 자체의 모순이에요. 안 돼요. 두 번째, 전자가 새끼를 낳아서 두 배로 됐다? 이거 안 돼요. 왜안 되냐고요? 하나를 쐈는데 두 배가 된 거니까 질량 보존 법칙 위배, 전자량 보존 법칙 위배, 그 우리가 아는 보존 법칙 다 위배하는 거죠. 지금 이중슬릿 이거 살리자고 그 물리 법칙 다 버리자는 건데 버릴 게 따로 있죠? 안 돼요. 천만다행히도 막상 실험을 해보면 사진을 찍으면 전자는 하나만 나타나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 문제가 없어요. 다행이라고요? 다행이 아니죠. 동시에 지난다며. 그래서 이거 제가 언제나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지금 전자가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를 확인한다는 거는 눈으로 보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실험을 하면 한쪽만 지나가요. 이상하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쪽만 지나갈 때는 이쪽에 두 개의 줄무늬가 나오죠. 입자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이죠. 아니, 아까는 여러 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파동 간섭 무늬라며. 아까는 안 봤잖아요. 안 보면 여러 개, 보면 두 개. 자, 이게 멘붕이죠, 멘붕. 그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 설명할 수 있어요, 양자역학으로. 아까 제가 설명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일단 이런 결과는 슈뢰딩거 방정식 풀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양자역학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 해석이 필요하죠. 이거에 대한 해석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불확정성 원리와 관련된 해석이죠. 바로 관측이 대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전자는 입자였지만 슬릿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파동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나죠.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났는데 압불사 여러분이 측정을 하면 갑자기 한쪽으로만 전자가 존재하게 돼요. 왜냐하면 측정, 관측, 관찰자는 대상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제는. 기분 나쁘시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측정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요.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용어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또 용어를 만듭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용어가 collapse라는 용어예요. 우리말로 붕괴라 그래요. 실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파동 함수, 이걸 파동 함수라 그러는데 파동 함수는 측정 이후에 붕괴해서 모양이 바뀝니다. 아, 정말 너무하죠. 자, 이건 지금 이제 보호와 하이젠베르크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을 보호가 들어갔잖아요. 보호가 대빵이에요, 대빵. 보호가 아까 얘기한 대로 덴마크 사람이고 코펜하겐에서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코펜하겐 해석이라 그러는데 사실 양자역학은 코펜하겐 해석과 세트이긴 하지만 꼭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양자역학은 수학적 구조가 아까 보여드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과 슈레딩거의 파동 역학이 있고 둘은 수학적으로 동일하죠. 그걸 풀면 확률적으로 다 기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있으니까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을 해석이라 그러는데 그 해석은 현재 이 코펜하겐 해석, 이 해석이 현재 주류 해석인 거죠. 근데 이게 없다고 해서 양자역학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미술품들이 나오는데 퀀텀맨, 양자인간이라는 예술품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게 왜 양자인간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해석을 잘 따라오셨으면.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게 얇은 판때기로 판때기를 이렇게 쭉 평행하게 늘어세워서 만들어진 예술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판때기랑 나란하게 쓰면은 얘가 이쪽은 가느다라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보면 보일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안 보였다 보였다 하는 거예요. 즉 관찰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 보이는 예술품이니까 양자 예술품이죠. 자, 만들어진 양자역학과 그 해석을 놓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솔베이 회의의 1927년판 버전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모여서 한바탕 붙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 따위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었거든요. 보 하이젠베르크가 20대, 30대 초반에서 있는 과학자들이 만든 거고요.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당대의 그 최고급 물리학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놓고서 이걸 정말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1927년 다시 솔베이 회의가 열리고요. 이 솔베이 회의에서는 바로 이 코펜하겐 해석을 놓고 이 두 그룹이 격돌을 벌이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이 사진에는 지금 여기 하이젠베르크, 뭐 파울리, 여기 노벨상 수상자가 17명 서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회의가 열리고 이 회의가 쭉 뭐 자세한 내용은 뺄게요. 그래서 중요한 날은 바로 마지막 날. 옛날에 이제 아인슈타인과 보호가 격론을 벌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공격을 보호가 다 막아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양자역학 자기의 이론이죠. 코펜하겐 해석을 따라가지 않으면 설득을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쳐 나가 떨어져서 그래 네 말이 맞아 할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5시간이고 밤에 얘기하다가 또 자면 아침에 또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설득될 때까지 얘기했다 그러죠. 물론 그런 식으로 물리학자들이 순순히 이렇게 들어주진 않지만 말이 되니까 그랬겠죠. 어쨌든 보호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회의가 끝날 즈음에는 다수의 물리학자들이 소수를 빼고는 이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927년 솔베이 회의는 양자역학이 완성된 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학, 두 가지 수학적 체계와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해석이 완성된 해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사실 양자역학의 역사가 이제는 그 빛나는 승리의 역사가 됩니다. 이제부터 원자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자연현상을 양자역학으로 이해하는 이제 승리의 역사가 이어지죠. 소수의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여기 이름이 쭉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명한 사람들 많죠. 여기 큐리 부인 아인슈타인이고요. 파울리, 슈레딩거, 보호, 막스 보론 확률 해석한 사람이죠. 뭐 여기 랑즈방도 있고요. 여기 불리앙도 있고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컴프튼도 어디 있을 텐데 어디 있지?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사진을 집어넣는 게 물리학자들 장난치기인데요. 여기 예,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있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사이언스북스에서 만들어준 건데요. 뭐 이거 맞든 흔히 치는 장난. 보통은 이런 데 자기 얼굴 집어넣거든요. 아인슈타인. 근데 저는 이제 밖에 뺐어요. 여기 사람 없는 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진이죠. 자, 코펜하겐 해석. 코펜하겐 해석, 보어, 하이젠베르크, 이게 프랑크 상수죠.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또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계속 하게 되죠. 우리가 보지 않으면 다른 없는 것인가? 이거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이거 시간이 부족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갈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나갈게요. 네. 보어가 이렇게 코펜하겐에서 만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에 시달려요. 한 몇 년은 당연히 좀 이상한 해석이잖아요. 특히 가장 이제 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첩 상태, 동시에 존재,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나는 거. 그래서 보어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1937년 보어가 동아시아를 방문해요. 정확히는 중국인데 중국을 방문을 자기 인생의 최초로 방문을 했는데 그 중국 학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중국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야 정말 양자역학 정말 더럽게 어렵다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어렵긴 하지만 심정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호가 깜짝 놀래죠. 무슨 소리지? 그래서 좀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동양에는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하는 그런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를 설명하는 그런 철학이 있어. 그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음양의 조화, 색즉시공. 그래서 뭐 양자역학이 좀 괴상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못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보호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오죠. 당시 서양의 그 철학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서양에서의 논리학이죠. 그러니까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이지 참과 거짓일 수 없는데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서양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본인이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체계, 인간의 언어 체계, 인간의 논리 체계, 인간의 사고 체계가 문제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유구한 양자역학을 이해 못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양자역학의 답변이에요. 문제는 양자역학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 인간은 이걸 잘 이해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있는 사자가 갑자기 사라져서 여기 나타났다는 가정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걸 이해했겠죠. 근데 연속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전역학적인 세상이고요. 양자 세상은 숨어 있죠. 이 원자 안쪽에 숨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보어가 나중에 노벨상 받은 다음에 그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귀족의 자기를 받게 돼요. 귀족이 되면 자기 가문의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어 가문의 문장이에요. 지금도 쓰고 있는 문장이죠.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동양 사상이 뭐 양자역학을 입증하는 우월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유사성이 있다 뿐이지 그걸로 끝이죠. 동양 사상은 실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에요. 유사성만 있습니다. 자 남은 5분 동안에 뭘 할 거냐면은 양자역학이 그냥 되게 형이상학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거. 양자역학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인류의 문명 자체가 변해요. 아마 이따가 그 고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양자역학으로 우리가 전자를 이해하게 된 거니까 전자공학이 만들어지고요. 화학도 이제는 그 화학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원자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걸 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주기율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예인데 이제 공유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학에서 보통 그 원자들의 결합 사실 모든 것이 모든 세상의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할 때 원자 하나만 이해해서는 충분치 않죠.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도 이해해야 돼요. 이건 화학이라는 분야죠. 근데 원자들이 결합할 때 쓸 수 있는 힘은 전자기력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네 가지 힘 가운데. 전자기력이라는 거를 이용하려면 원자의 중성 상태가 깨져야 되는데 대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다가오면 한쪽이 다른 쪽보다 전자를 더 좋아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전자를 한쪽이 가져가고요. 전자를 가져간 놈이 마이너스가 되고 뺏긴 쪽이 플러스가 돼요. 그게 보통 결합의 본질인데 이 공유결합은 되게 이상한 놈이죠. 똑같은 원자 두 개가 왔는데 서로 결합을 해요. 화학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머리를 쥐어뜯었던 건데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는 건 이렇습니다. 공유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전자 하나가 결합을 이루지 않을 때에는 이 주위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두 개가 가까워지면 이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이 양성자, 두 개의 수소 원자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두 개의 구멍을 아까 동시에 지나는 중첩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중첩을 이루고 있는 양자 상태의 전자가 있게 됐을 때를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원자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첩을 나타내는 중첩, 이거 이제 그 오비탈이라 그러는데요. 사실
아까 제가 파동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원자에서 수소 원자의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의 파동 함수를 공간적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 파동 함수의 절대값 제곱이 확률입니다. 아까 제가 볼은 이야기했을 때 즉 이 파동 함수라는 게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은 전자는 여기에 존재해요. 더 이상 궤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아까 그 하이젠베르크가 이야기했듯이 옵저버블 측정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위치 같은 건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전자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면은 확률로만 계산되고요. 이 확률이라는 것이 그 아까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그 행렬 방식을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답인데 그 답은 우리에게 확률을 줘요.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뿌옇게 있는 거죠. 안쪽에 확률이 크고 바깥쪽이 작아져서 결국 0으로 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그냥 눈으로 보시기에는 제가 직선을 찍 근 건데 이게 엄청난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다 중첩 상태에 있는 겁니다. 위치가 여기 연속적으로 쫙 있잖아요. 1, 2, 3, 4 쭉 있는데 이 모든 위치에 있을 수 있죠. 전자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이 모두 다 더하기 상태로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파동 함수라는 저 모양 자체가 위치들의 중첩입니다. 그래서 중첩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한테는 동시에 두 개의 뭐 구멍을 지나는 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양자역학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함수를 그릴 때 물리학자들은 이게 동시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의 확률적 해석도 여기 전자가 어디 있냐고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전자가 그럼 100만 개냐고요? 측정을 하면 한 곳에만 있죠. 아까 제가 동시에 두 군데를 지나지만 측정할 때는 오른쪽 또 왼쪽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양자역학이 작동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고전역학과 굉장히 다르죠. 이게 뉴턴 방식이죠. 뉴턴 방식에서는 정확한 위치가 매 순간 정해져 있고 이것의 궤도를 수학적으로 도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도형을 우리한테 주는 게 F는 MA라는 공식입니다. 여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긴 결정되어 있죠. 여기 있지만 여기에 있을 거란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일식이 일어날지 언제 월식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여기선 그런 게 안 되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자 결합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분자 결합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탄소의 유명한 결합인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탄소가 네 개의 팔이 있다고 배워요. 고등학교 때. 이 네 개 팔의 본질은 s 오비탈이라는 상태와 p 오비탈 세 개 이 네 개의 상태가 중첩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동시에 또는 중첩 이런 게 이제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첩돼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라 그래요. 하이브리드 오비탈.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게 바로 여러분 몸을 이루는 그 양자역학적 결합이에요. 여러분 몸은 탄소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은 탄소, 질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다 공유결합인데 이 공유결합의 네이처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유결합이 깨지면 여러분 몸이 산산이 원자로 쪼개진다는 얘기죠. 인간의 몸을 이루는 결합이기도 해요. 분자 결합을 이 공유결합으로 설명한 사람이 라이너 스폴링,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제 각 분야로 퍼져가면서 화학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걸 다 이해하게 해주고 생명과학에도 가서 이제 생명을 우리가 DNA, 원자, 분자 수준에서 분자 생물학이라는 분야죠. 이제 우리가 분자와 원자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뭐 이건 이제 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물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저희가 전자기학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기력, 자기력이에요. 네 가지 심 가운데 원자에서 제일 중요한 심은 전자기력이잖아요. 따라서 물질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성도 전기장 특성과 자기장 특성이에요. 물리학자는 그것만 연구합니다. 딴 거 하나도 연구 안 해요. 전기장 특성이라는 건 전기장을 걸었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그럼 두 가지로 딱 나뉘어요. 전기장 걸었을 때 전기가 통하거나 전기가 안 통하거나 전기가 통하면 도체, 안 통하면 부도체. 이게 제일 중요한 물질의 구분이죠. 여러분은 보통 부도체에 가까운데 물론 강한 전압을 걸어주면 도체가 되기도 하죠. 몸에 액체가 있기 때문에 전해질이 있고요. 어쨌든 그 우리가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금속은 전기를 통하고 이런 나무는 전기를 안 통해요. 왜 그럴까?
자, 그거에 대한 가장 간단한 모델은 금속 내에는 자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자유롭지? 전자가 왜 자유롭죠? 그 안에서 원자에 묶여 있어야죠. 자, 금속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적인 답은 지금 이래요. 되게 러프하게 설명하는 건데, 금속 즉 도체 상태가 되면 전자가 금속 내의 모든 원자들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밴드 이론이라 그러는데요. 밴드 이론에서는 이제 물체를 K스페이스, 그러니까 운동량 스페이스, 여기서는 그 상태를 점하면 전 공간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방 안에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방 안에 자유롭게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양자 세계에서의 자유예요. 그런 상태의 자유로운 전자가 있는 것들이 도체입니다. 이렇게 못하는 게 부도체죠. 사실 반도체는 부도체예요. 근데 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아마도 고정현 교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부의 전자가 자유롭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반도체를 가지고 1950년대에 혁명이 일어나죠. 그게 트랜지스터고요. 이제 오늘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컴퓨터 이런 걸 만들어주게 한 거죠. 모든 전자기기 전자문명. 그래서 양자역학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문명과 19세기의 문명이 다르다면 양자역학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기는 이미 있었어요. 19세기에도 대규모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전기가 우리 문명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게 1920년대예요. 20년대. 그러니까 물론 19세기에는 전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미 전기 문명의 시대였죠. 하지만 그때 없었던 거는 바로 전자공학이죠. 분자생물학 이런 거예요. 화학하고요. 이런 것들은 다 양자역학이 만들어진 다음에야 이해가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시간에 간신히 맞췄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자연의 법칙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걸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선 그 뉴턴이 만든 F는 MA, 이것은 이 세상을 물 시공간이라는 고정된 어떤 존재 위에서 움직이는 입자들을 기술하는 그런 법칙 체계죠. 여기서는 물체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위치를 추적해 봤더니 F는 MA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기술된다는 거죠. 이 틀은 이후에 모든 그 공학과 과학 또는 이 세상을 예측하거나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세상을 보는 하나의 중요한 틀이 돼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있었는데 이제 남은 일은 심만 남은 거죠. 이 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이 중력과 전자기력, 뭐 양력, 강력 이런 거였지만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심은 중력, 아니 그 전자기력이라 그랬고요. 제가 전자기력은 따로 공부한다 그랬죠. 하지만 이 방식이 그 20세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전기 현상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 이 방식으로 통하지 않는 현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주로 원자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죠. 빛의 본질 이런 것들이요. 다 전자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설명하다 보니 물질의 본질을 다룰 때, 즉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를 다룰 때에는 이 방식으로 되지 않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이 다른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 체계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다수의 물리학자가 바라는 것은 이 두 개가 하나로 잘 결합되기를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물론 저희가 학창시절에는 여기서부터 이걸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걸 배워요. 근데 이제 자꾸 공부를 제가 하면 할수록 이게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마칠 때까지는 아 이거면 충분하고 이거를 적당히 근사를 취하면 이게 나온다고 알고 있었어요, 다들. 근데 의외로 그게 간단치 않다는 걸 이제 많이 깨닫게 되죠. 근데 물론 그 이제 프랙티컬한 영역에서는 뭐 대개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여전히 이 두 개의 체계가 아직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고 그 문제의 핵심에는 양자역학의 그 관측자, 측정에 의한 효과 이런 것들이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걸 결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통일장 이론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중력, 사실 중력 이론은 여기예요. 기본적인 틀이 이거예요. 단지 F는 MA에서 시공간이 좀 바뀐 것뿐이에요. 시공간이 고정된 게 아니라 질량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만 바뀐 거지 기본적으로 이쪽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장 이론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이야기한 이 고전역학 체계와 이 두 개가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마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물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이게 단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 모두는 아니에요. 바로 이 두 개를 아주 깨끗하게 연결시키는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연결시키는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떠나고 나면은 여전히 이 우주 세계는 굉장히 잘 이런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믿어지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로는 단순한 시스템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복잡해지면 저희가 봤지만 카오스라는 게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지죠. 다체계에 힘들고요. 여기서는 그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아예 풀 수도 없어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아주 복잡한 개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굉장히 작고요. 어쨌든 단순한 개를 통해서 한 연구를 통해서는 이 우주에 법칙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제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자가 도체를 지날 때 움직이는 것하고 전자파 형태로 그 공중을 날아다니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되나요? 아마 질문은 그 자유전자가 도체 내에서 움직일 때와 다음에 진공중으로 움직일 때랑 같냐고 물어보신 거죠? 물론 다르죠.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극한을 취하면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도체 내에서 움직이는 전자는 사실 그 다른 전자들이나 다른 주변의 그 원자들의 효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되게 이상적인 경우에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이상적인 경우에는 완전 자유로운 것처럼 한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효과들이 있고요. 다음에 진공중으로 움직일 때는 정말로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공중으로 움직이는 전자가 기술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 양자역학에서는 오히려 어딘가 갇혀 있는 거는 되게 잘 다루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에서는 되게 다루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양자역학은 근본적으로 파동 함수,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은 그 고전역학은 물체가 어느 한 순간에 한 지점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은 항상 확률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물체를 설명할 때에도 우주 전체를 다뤄야 돼요. 얘가 여기 있을 확률도 있지만 저기 있을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쉽게 풀려면은 공간을 제한하면 쉬워져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다 딱 선을 그은 다음에 이 바깥쪽엔 없다 하거나 아니면 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너무나 뭐 힘이 강해서 거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문제를 해야지만 제대로 풀릴 수가 있고요. 완전히 풀어버리면 얘가 어디 있을지를 이제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데 전체를 다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 같은 거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죠. 이게 이렇게 더군다나 이 두 개를 비교할 때에도 그 입자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양자역학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비교할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아까 제가 옵저버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두 개가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그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등속이라서 유사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뭐 운동량 사이의 관계 같은 것이 그 자유 입자의 관계와 유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두 개를 비교하고 이럴 때에도 우리의 어떤 고전적인 감각으로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이것저것 이야기할 때도. 네. 그 양자역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좀 이렇게 귀동냥할 수 있게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강의 마련해 준 카오스 재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의 듣기들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교수님 책을 구해서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읽고 있고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인문학과를 졸업하고 물리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도 교수님 책을 읽다가 보면 양자역학을 거짓반 다 이해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요. 하여튼 뭐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동영상을 안 봤는데 그 동영상에 보면 이제 탄소 원자 60개로 이루어진 그 이중 슬릿 실험 에 관한 소개가 나오고 교수님 책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언젠가는 이제 그런 실험이
점점 더 발전을 하면 뭐 나중에는 뭐 아메바로 실험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나중에는 고양이나 뭐 사람으로 실험할 수도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실험의 추세라든지 또 그 인간을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은 아마 이제 책을 안 보신 분들 모를 수도 있어서 그 원자 전자에서는 저렇게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면서 간섭 문제를 만드는 일이 요즘 아주 쉽진 않지만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우리 같은 이런 거대한 물체는 동시에 두 개 구멍 못 지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질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냐면은 원자를 점점 많이 모아서 그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를 지금 말씀하신 얘는 60개를 모아서 이제 이렇게 축구공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던지면 얘는 간섭문이 나올까 그런 거죠. 60개니까 작지 않잖아요. 근데 여전히 작긴 작거든요. 그 나노미터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면 이제 간섭문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럼 더 크게 하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 이제 그 실험을 했던 그룹이 그 빈 대학에 있는 안톤 자일링거 그룹인데 거기 목표가 자기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아메바가 목표예요. 궁극적으로는 아메바 가지고 실험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바를 잘 던져서 간섭문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메바는 너무 힘들고 아마 이제 그 자기네 그 실제로 할 수 있는 미래의 플랜으로 인슐린을 예를 들었어요. 인슐린. 인슐린으로 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게 기술적인 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은 물체가 무거워질수록 실험이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냐면은 간섭무늬가 나올 때 이 간섭무늬가 눈으로 볼 때 그냥 이렇게 쭉 여러 개 줄이잖아요. 이 간섭무늬 간격이 이 파동성과 관련이 돼요. 이 물체의 파장이 짧을수록 간섭무늬 간격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원자나 전자 같은 건 괜찮은데 사실 아까 그 말씀하신 탄소 원자 60개 정도를 이제 온도 900도 900K으로 던지는 실험이었는데 그때 그 파장의 길이가 원자 핵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그 눈으로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실험 이런 실험들은 그래서 엄청나게 특별한 테크닉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한 100배 무거워지면 파장이 더 100배 더 짧아지니까 100배 더 어려워져요 실험은.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굉장히 그 여기서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몇 가지 테크닉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간섭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자꾸 무거워질 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망가져요. 이게 그 슬릿이. 그 슬릿이 그 이게 지금 원자 한두 개가 지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가느다랗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무거워지면 이게 딱 이거 두 개의 구멍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부셔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무거워질 때 에너지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레이저가 빛이지만 상호작용을 통해서 슬릿같이 행동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 원자의 특별한 성질을 사용해서 레이저가 슬릿처럼 하게 만드는 건데 그럴 때 이 분자가 복잡해질수록 그 레이저를 되게 까다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트렌드는 그 안타깝지만 그 마지막 실험이 2003년에 있었거든요. C70를 그러니까 60개가 아니라 70개로 실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한 두 배 더 큰 걸로 실험을 한 게 마지막 2003년이에요. 지금 2018년이니까 15년 지났죠. 15년 동안 발전이 없어요. 하나도. 그럼 뭐 했느냐? 그 사람은 논 건 아니고요. 그 실험을 했던 그 교수는 은퇴를 했고요. 그 실험을 할 때 학생이었던 사람이 그 교수가 됐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두 살 어린데 그 친구가 그 실험실을 지금 새로 받아가지고 지난 15년간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간섭 실험은 성공 못했고요. 지금 그 간섭 실험을 하기 위한 선행 실험들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능성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나온 실험도 그렇게 무거운 걸 던졌을 때 깨지지 않으면서 간섭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 같은 간접 증거들을 보여주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뭐 50년이고 100년이고 할 생각인 것 같아요. 논문은 안 나오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빈 대학이 슈레딩거가 있던 대학이거든요. 슈레딩거. 그러니까 슈레딩거 고양이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있던 대학에서
슈레딩거 고양이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그걸 하는 이유고요. 거기 뭐 4,50명 학생하고 연구원들이 붙어서 논문도 안 나오지만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아마 인슐린까지 가야 끝날 겁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분위기가. 돈도 안 돼요. 그냥 하는 겁니다. 결과는 예상할 수 있는데 뻔한 데서 결과는 뻔한데 하고 있어요.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새로운 실험은 없습니다. 새로운 결과를 얻기 위한 준비 실험만 하고 있어요. 계속.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물리학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교수님이 이론 물리학자로서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게 있을 텐데 어떤 질문에 관심이 있으신지 어떤 연구에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제 그 뭐지 연구 인생을 통틀어서 한 가지 문제만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그러니까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의 경계가 어디 있을까가 제 연구 주제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다루는 예라면 어떤 것인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뭐 광학일 수도 있고 뭐 고체일 수도 있고 뭐 원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그 주제 한 가지만 다뤄왔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그 연력학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력학이 원래는 고전력학에서만 하는 건데 엔진 돌아가고 하는 거니까. 저는 언제나 관심사가 그것을 양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또는 양자로 되는 거를 고전력학으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언제나 질문이기 때문에 그 연력학 문제를 양자역학으로 가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보통 엔진은 굉장히 크잖아요. 막 그 석탄 넣어서 불태우고 그게 아니라 원자 한두 개로 되어 있는 엔진이 있다면 그 엔진을 기술하는 가장 중요한 물리 원리가 카르노 원리라는 게 있어요. 카르노 원리가 양자역학에 가면 어떻게 바뀔까, 제이법칙이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렇게 작은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크기가 뭐 수 나노미터짜리 엔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데서는 엔진의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사실 작은 박테리아 같은 것들은 그런 엔진으로 움직여요. 박테리아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니까 걔네 꼬리 같은 게 원자 수십 개로 되어 있는데 그 돌리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 얘가 최대 효율을 내려면 양자역학을 고려해야 될까 안 될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이렇게 그 양다리 양쪽에 걸쳐서 이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양쪽을 넘나드는 문제가 관심사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문제를 하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퀀텀 서머다이나믹스 양자 연력학을 서치해 보시면 그 지난 한 10년간 지금 굉장히 액티브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예요. 그 관측을 못하는 이유가 그 관측이 대상을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그 핵심은 물체 매우 작은 물체는 광자에 맞으면 그것이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관측이 대상을 교란하는 게 아니라 대상은 항상 교란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측이 갖고 있는 한계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관측이 능동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중슬리 실험에서 관측을 했을 때 그 입자 같은 것을 보이는 것을 불확정성 원리로 그게 설명할 수 있나 파동함수 붕괴를 그러니까 제가 그 역시 교수님 책에서 본 거로는 결합은남 이론을 설명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거랑 이 불확정성 원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책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그 질문이 미묘한 질문이에요. 제 책 끝까지 보셨어요?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관측을 할 때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뭘까 이거예요. 질문은 사실 질문의 핵심은 그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관측을 하면 뭔가 교란이 일어나는데 그 교란이 일어나는 전 과정을 기술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교란을 할 때 이걸 보면은 빛이 가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튕겨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전부 다 기술할 수 있으면 불확정성이 왜 나올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이슈고요. 그다음에 그
관측을 하는 행위가 실제로 아까 간섭 문제를 없애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그냥 없어진다고 할 게 아니라 없어지는 중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여전히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리차드 파인만이 그 유명한 그 파인만의 책이 있어요. Lectures on Physics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물리학자들이면 꼭 봐야 되는 책이에요. 수업 시간에 안 배우지만 꼭 봐야 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우리가 본다는 행위가 어떤 식으로 간섭 문제를 없애는지를 설명해요. 정말 아름다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 빛이 날아가서 전자에 부딪히고 전자가 흔들리는데 그 좌우로 흔들리는 정도가 간섭 무늬가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간섭 무늬가 이제 흔들리겠죠. 전자가 흔들리니까 평균적으로 이거의 흔들림이 정확히 그 이것의 간섭 무늬 간격 하나만큼 흔들린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 왼쪽 어디를 지나갔는지 알 정도의 정확도로 측정을 한다는 행위가 간섭 무늬를 한 칸만큼 흔들린다는 것을 수학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측정이 그 파동성을 없애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고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틀렸다는 이제 실험이 20세기 말에 이루어져요. 그 얘기가 제 책에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내가 대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가 틀린 거죠. 대상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얘가 흔들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대상을 건드리지 않고도 오른쪽 왼쪽 어디로 갔는지만 알아낼 수 있으면 물론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통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보지 않고 어떻게 오른쪽 왼쪽 알아요? 근데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양자 그 이제 얽힘인데 양자 얽힘을 잘 사용하면 내가 대상을 건드리지 않고도 오른쪽 왼쪽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내가 얘를 측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여전히 없어져요 간섭 무늬가. 그래서 지금 이제 물리학계에서의 대세는 그렇게 어떤 역학적이고 어떤 그 상호작용적인 대상에 충격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섭 무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정보.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화두는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내가 끄집어내면 그 정보만 가지고도 대상의 파동성과 입자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그 온갖 그 네스티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다시 또 굉장히 괴롭히는 슈레딩거 고양이처럼 이제는 다 피해갈 수 있는 게 이제는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책을 보세요. 제가 책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마지막 챕터에 써놨으니까 보세요. 그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 아인슈타인이 반대하면서 한 게 그 얽힘을 이용한 EPR 역설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해요. 오늘은 주로 이렇게 수업 여기 강의 안 한 걸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군요. 그 양자 얽힘만 가지고도 또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 이제 주제이기는 한데 어차피 지금 모든 분한테 다 납득시킬 수는 없으니까 바로 딱 맞춤형으로 답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양자 얽힘 문제는 EPR 패러독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벨 테스트, 벨 실험이 제안이 됐고요. 그걸 실험으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인슈타인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않아요 우주는. 또는 국소성이 없거나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그 실험 자체에 수많은 그 딴지가 있었어요. 이 실험이 쉬운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루폴이라 그래요. 실험이 뭔가 그 좀 불안전하게 수행됐다. 첫 번째 실험이 1984년에 수행이 됐는데 많은 공격을 받아요. 너 이거 빼먹었잖아. 이거 충분히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 뭐 공격이 있었고요. 그래서 루폴이 없는 결점이 없는 실험을 했다는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실험이 2015년에 네덜란드 델프트 대학에서 이제 진짜 이전까지 존재했던 루폴을 전부 다 막은 실험을 했다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고요. 보통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3년째 지났는데 아직 공격이 없어요. 이제는 분위기가 이제는 다 루폴을 없앤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전히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결점이, 그러니까 이 결점을 막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 그 결점이 뭐냐면은 그 프리 윌 루폴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 윌 루폴, 자유 의지 루폴. 그러니까 이 벤 실험을 할 때 어떤 과정이 하나 들어가냐면은 중간에 여기 이 실험 장치를 네 가지 방법으로 내가 세팅할 수 있어요. 네 가지를 다 해보긴 해봐야 돼요. 근데 어떤 장치를 선택할지는 실험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A, B, C, D 가운데 이번에는 내가 A로 할까? 이번엔 B로 할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A로 할까? B로 할까?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순서를 무작위로 하지 않고 누군가 잘 디자인된 식으로 순서를 잘 나는 모르지만 누가 나를 꼭두각시각시 조정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디자인이 잘 된 상태로 이걸 고르면은 벨 부등식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 처음에 벨이 얘기했던 양자역학적인 이유가 아닌 걸로 깨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물리학자들은 어떤 가정을 하냐면은 내가 실험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내가 A를 고를지 B를 고를지 내 마음대로 해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겠지. 맞아요? 어때요? 지금 본인이 앞에 A, B, C, D가 있어요. 지금 골라. C, 이번엔 C 하자. 이번엔 A 하자. 이건 자유의지가 맞아요? 그렇게 가정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은 자유의지는 그 결정론에선 자유의지가 없거든요. 양자역학은 비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는 벌써 결정론을 배격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판정하려는 게 양자역학의 실제성 문제인데 실제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고전역학의 결정성을 이미 깨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질문의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자유의지조차 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를 가정했어요. 언급은 돼 있어요. 논문에 이게 약간 걸리지만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함으로 라고 돼 있는데 그게 당연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이루어진 대규모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자유의지를 믿을 수 없으니까 벨 실험을 하는데 만 명의 길거리의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마음대로 고르라 그랬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벨 실험 전에 루폴이 없다는 그 실험을 이렇게 해서 했더니 여전히 위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자유의지는 자유의지 안 같지만 100만 명의 자유의지는 자유의지일까요? 만 명이 한 걸로 데이터로는 역시 이제 기각이 됐으니까 실제성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 루폴이 인간한테 있는 자유의지가 진정한 자유의지인지만 남았어요. 거꾸로 지금 이 실험이 맞다는 얘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물론 이게 또 이제 대우 명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미묘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양자역학의 벨 테스트 문제는 인간한테 자유의지 문제를 실험적으로 기각할 수 있을지를 놓고 지금 논쟁 중이에요. 현재 자유의지 논문이 많이 나와요. 자유의지와 양자역학.